나는 착하네. 몇년 전에 대한민국에 가면은 한 달에 중국 위안을로 900위안을 번다 하니까, 와, 우리 북한에선 900을 벌기가 힘들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벌어봤으면 좋겠다. 한국에. 그런 생각했지만, 그때는 중국도 아니고 북한에 있을 때까, 야, 중국도 못간게 한국을 어떻게 가겠냐, 이런 생각에 그냥 부러운 마음으로나 살았지. 얘들이 산에 물수고 하려고 왔다가, 우리가 일단 중국을 왔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가 해서 강도 치자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뭐 북한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국방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난 느낌이 저 북한 사람일까? 난딱 말도 이렇게 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족도 우리 비슷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섯 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래. 있는데 그 카바꾼하고 한 40살 넘은 그 여자분은 따로 뛰다니까 어디 간지 모르고 우리 어떻게 네 명이 같이 뛴 거예요. 거기서 만났구나. 네, 같이 한 군데를 뛰다니까 만나서 갑자기 어디를 막 산에 들어가다니까 길을 헷갈렸잖아요. 그래 정처 없이 배고프니까 가다가 열매도 뜯어 먹고 정처 없이 가는데 그 길이 하나 놔뒀는데 우리가 다니던 통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로를 해서 중국 쪽에 오는데 그 중국 산은 아무 데서나 이 전화 신호가 안 서요. 그리고 덕발 전주인지 거기 있는 데 가서 신호를 잡아가지고 노반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츠까지 우리 어디 도착했을까 좀 태워달라 하니까 그 노반이 와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는 사람이 한국 오는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아이고야. 그러면 그 4명인가 6명인가 북한에서 모여서 넘었잖아요. 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내하고 같이 가던 사람이 두 명이 원래 가게 됐는데 그 옆집 사람까지 자기는 그 와이프 찾아가게 간대요. 어디로? 와이프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와이프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애도 있었어요. 학교 졸업해가지고 돈 가서 열흘을 벌겠다고 사실 열흘을 벌겠다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열흘이 아니라 한국까지 온 거예요. 진짜 운이 좋다. 네. 올 때는 우리 먼저 두 명이 여기 한국을 먼저 왔어요. 걔들은 자기는 아직 한국 갈 생각이 없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보다 두달 늦게 떠난데 코로나 그거 때문에 계속 그러다 나니까 1년 늦게 온 거예요. 세상에. 오긴 다 그럼, 왔어요. 그래요? 운은 좋은데 우리는 올 때도 이렇게 또 브로커 비용도 없이 공짜로 왔어요. 아니, 이것도 뭐요? 세상에. 공짜로 왔는데 올때 너무 힘들었어요. 잡혀가지고 또 잡혔어?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잡혔어요. 우리 얻은 일행이 8명이 됐어요. 이렇게 한국을 얻은 일행이 8명인데 칼로 뭐 칼도 없으니까 원주필 있잖아요. 볼펜. 볼펜으로 팔을 꺼서 죽겠다는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아니 우리가 뛰자 해도 경찰들이 계속 붙어 다니니까 뛸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쨌든 도망쳐야 되는데 우리를 북송시키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음날에 사진을 거기서 찍고 다시 차로 태우고 오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다시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이 연선이잖아요. 그쪽을 오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북송돼서 세상에. 그 이장 그 상상을 이장 하죠. 북송되면 이게 어찌겠니 하고 이장 이번엔 죽겠구나. 사람들이 앉아 얼굴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베트남하고 중국 그 연선에서 차를 세우더니 우리를 내리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더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가래요. 어머나. 왜 가라 하지? 아, 그러면 생각하기로 아, 저 이장 그 연선 그 철조망 철문이에요. 철문을 넘으면 중국 경찰이 기다리겠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중국 쪽으로 가래요. 아, 살고 났구나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이장 그 한국에 있는 브로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브로큰데다 이렇게 잡혀 있다고 이런 거다 말했으니까 그 중국 브로큰데다가 전화해갖고 다시 그뭐 난닝 쪽으로 뭐 어디 어떻게 그 이장 들어가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오토바 타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짐은 차에다 다 실으래요. 짐을 다 차에다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까지 왔는데 그 산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계속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마을까지. 근데 그 도로가 엄청 도로도 아니고 산길인데 그치. 엄청 험했어요. 그래 조금 여기 있으라 하던 게 그날이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래 나무 밑에서 나무 잎 하나 쓰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안 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기다리라더니 그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말에 들여올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위험하다. 아, 그러니까 꼭 여름이니까 또 반팔을 입었잖아요. 춥지. 아무리 밤이래 그래서 여름이면 엄청 추워요. 그래가 아, 떨다가 그때 밤이 거기서 엎어지고 데베지고 뭐 이렇게 오다나니까 옷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땀이 쫄쫄 나고 근데 배는 고프고 아, 브로커들이 뭘 가져다 줘야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내장 돈은 있어도 어디서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렇지. 산에서 브로커들이 며칠을 기다려야 우리를 데리러 온대요. 그래 거기서 기다리다가 같이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이렇게 했다가는 잡히든지 죽든지 하겠다고.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어느 장소까지 우리 저를 걸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그 경찰들이 우리를 태워다 주던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로 온 걸 우리가 걸어서 로종을 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떠나서 막 가다가 여름이 너무 그쪽이 너무 더우니까 막 땀이 쫄쫄 나잖아요. 가다가 강에서 보이지 않는 강에서 샤워를 막 하고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래. 조금 올라와서 하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 먹을 거 물 과자 뭐 지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짐도 그 베트남 그 브로커들이 다 먹어준 거예요. 우리 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방도 없으니까 손에다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써요. 산을 넘고 뭐 들을 지나고 엄청 힘들죠. 그렇지. 가는데 아니 또 그 마을을 지나야 되는데 중국 마을을 하나 지나야 되는데 우리 총 8명이 가다가 2명은 잡혔댔으니까 무섭다고 다시 중국에 가겠대요. 그래 거기서 2명이 떨어져 갔어요. 여기서 6명이 우리 옷차림도 허술하잖아요. 이장 그 엎어지고 해서 흙도 먹고 하니까 그래 세 명씩 저를 짜가지고 갈라져서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가다가 그 이장 그 베트남 그 철조망 있잖아요 그 철문 중국하고 베트남 경계에 그 철문에 가서 지도를 봤어요 그 핸드폰으로 어디까지 오라는 그 지도로 찍어줬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거기까지 찾아갔네 길을 네, 기억했나 보다 길을 기억했어요 그 우리 또 오토바 타고 거기 다시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지도를 펼치는데 그 지도를 펼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옆에 숨을 자리가 있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 봤는데 그 벼락 밑에 버들나무가 엄청 작은 게 있었어요 그래. 저기 버들나무가 작은 게 있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지불이 비치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그래서 야 숨으라 했는데 거기는 뭐 산으로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이렇게 벼락 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숨을 때란 게 그 버들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 버들나무에 딱 들어가 숨었는데 이 중국 공안들이 올라온 거예요 한 8명이 그래. 그래서 숨소리도 안 내고 아 근데 전지를 비치고 우리 쪽에 오는 거예요 아 여기 잡혔구나 하는데 거기에서 웃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 보면은 그 여긴 전지를 안 하고 후레시라잖아요 그 후레시로 개구리도 요만한 거 다 잡아요 근데 우리 이만한 사람이 요만한 버들나무에 숨었는데 그게 안 보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질 않아요 세상에 살았다 그러면서 중국말로 우린 중국말 모르잖아요 직행이니까 그게 중국에서 살다 온 여자들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서 8명이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 6명이 오는 건 모르고 8명이 이제 지나간 지 30분밖에 안 됐단다 그런데 걔들은 우리는 걸어서 30분 됐지만 걔들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제 거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멀리 못 갔을 것이다 하고서 거기서 한참을 말하던 게 다시 내려가던 게 제 창 또 한 패가 또 오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근데 어쩌마다 전지를 다 비춰요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그 네 번째로 올라온 경찰이 그 전지를 비치는데 그 공안에 전지를 비치는데 엄청 박더라고요 야 이들은 진짜 다 패구나 이랬는데 또 전지를 비치다가 쑥 딴 데 비치는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그래서 그 가들이 그 자기는 말로 한참 말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여기 있지 말고 산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길을 헤매가지고 멀리도 못 가고 또 올까봐 멀리도 못 올라가 거기서 한 5m 정도 올라가서 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거기. 세상에. 그러다가 야 어제는 안 오는 것 같다. 산을 좀 더 올라가자 해서 밤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전지도 킬 수도 없잖아요. 이 후레시 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 벌렁 계속 그 산도 얼마나 고마운지 올라갔어요. 그래 거기 올라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잤어요 다음날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전원을 켜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전화가 혹시 오면은 그
울리잖아요. 그럼 잡힐 수 있으니까 또 전원을 또 해가지고 또 배터리 충전도 20%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하냐. 이거 완전 영화다. 야, 그러니까 진짜 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산에 있는데 또 대낮에 그 산에 좀 그 베트남 사람들인지 어쨌든 무슨 거래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옆에서 또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전화 해서 우리를 볼까 봐. 한참 뭐 말소리가 나더니 없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나니까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이러다 나니까 과자가 사실 먹을 건 있었어요. 과자하고 소세지가 있었어요. 근데 물을 못 먹고 하니까 이게 다 당기지 않더라고. 배고파도 거기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 8시 돼서 야 내려가자 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 과자면 또 마을을 지나야 돼요. 근데 마을을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옥수수밭이 있더라고. 그 옥수수밭을 막 가는데 도랑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물에 턱 들어섰잖아요.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데 다 흙이잖아요. 그 흙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물을 만났으니까 서로 먹는 거예요. 그 물이든 뭐든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물 먹으니까 사고 같더라고요. 야. 그 다음에 도로 올라서서 걸음아 살려라 그래서 엄청 걸는데 너무 사람이 걸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공안이 와서 딸가도 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리가 몸은 나가는데 다리가 안 나가요. 어떡해요. 아플 땐 잡히고 갈 땐 가더라도 좀 쉬자. 근데 또 도로에서 쉴 순 없잖아요. 또 이런데 올라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산에?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 10분을 쉬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살 것 같아요. 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화했어요. 이장 가는 길이다 할까? 우리가 입던 옷을 걸어놔라 도로에다. 아, 그럼 거기서 차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걸. 브로커들이. 그래, 또 거기까지 갔어요. 다 도착하고 거기다 옷을 넣고 그 다음에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올까 봐. 뭐 길, 지금 생각하면 우리 길여가리에 사람이 걸어가도 한나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우리 생각에는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도둑이 자기 발 자린대잖아요. 그래, 맞아요. 도둑이 제 발이 자린다고 우리들로 우리를 막 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옷을 걸어놨는데 아 브로커가 아니야? 그 옷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다시 브로커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태웠는데 차가 작았어요. 그게 원래는 5명이 탈 수 있잖아요. 거기 브로커 3명이다가 우리 6명 약간 9이 탄 거예요. 승용차 안에. 네, 승용차 안에 9이 탄 거예요. 카니발도 아니고. 정원 초간에. 그러니까 브로커 한 명은 이렇게 그 내가 앉은 그 뒷좌석 앞에 그냥 땅에 앉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에 있었으니까 이 땀내랑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니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공기가 겁나 안 좋은 거예요. 브로커들은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래. 그 냄새가. 그래. 그러면 어째 며칠을 밖에서 세맸는데 차 타고 그 어디 그 호텔에 오더라고요. 호텔에 오자마자 그 옷을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여름이니까 반바지, 뭐 슬리퍼 이렇게 신자. 그다음 우리가 입고 간 옷을 세탁기다 넣어서 세탁을 했는데 세탁해서 나온 옷도 그냥 진흙이 그냥 묻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빠니까 진흙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짜들었으면. 그러게요. 그게 그 브로커 분들이 좋아가지고 뭐 옷이고 뭐 배낭이고 다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 그때 짐이란 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또 미국 또 베트남 어디까지 또 우리를 기대하다 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라오스를 걷는다는 거예요. 라오스를 걷는 그까지 갔는데 또 갑자기 그 라오스의 그 국경에 그 단속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7월 1일 날인가 그때 도착했는데 한 닷새 있다가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 거기서 베트남에서 그 닷새 동안을 있는 게 아, 그 우리는 어쨌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치. 그냥 뭐 거기서 해주는 거 대강 먹고 있는데 닷새 되는 날에 브로커한 데서 전화 온 게 오늘에 우리 라오스를 먹고 가면 캄보디아? 아, 네. 거기를 또 돌아서 간대요.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아찔한 거예요. 야. 거기 가는데도 또 얼마나 우리 그까지 왕거도 무사하지 못하다는데 그 캄보디아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그 가슴을 저리고 심장을 저리고 세상에. 가겠냐고. 근데 어떻게 일이 되려니까나 오늘 저녁에 라오스를 간대요. 아이고. 베트남에서 엄청 멀더라고요. 낮에 보면 떠났는데 그 밤에 엄청 늦게 도착했어요. 아.
그래 가서 또 산을 다섯 개를 넘는 거예요. 이야 다섯 개 산을 넘었어요? 네. 그 우리 다 슬리퍼를 저희가 네. 슬리퍼 신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또 샌들이 앞이 뭐 없다 나니까 산이 네. 험하잖아요. 네. 오른쪽 발톱이 그 엄지 발톱이 발톱이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을 동해 멜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발톱이 그냥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이게 붙어 있으니까 더 아파.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길 옆에 보니까 이게 비닐봉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뜯어가지고 발 대수 동지고 친구에는 그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고 세상에. 맨발로 맨발로 그 산을 다섯 개 다 넘었어요. 아우. 그 산을 넘는데 또 산이 엄청 험해가지고 그냥 그 다래줄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경사도 있더라고요. 난 내려갔는데 쑥 떨어졌어요. 어머나. 어제 굴러 떨어져서 뭐이 나가든 이 갈비 나가든 뭐가 나가든 나가겠구나 했는데 아 이게 오간이 걸린 거예요. 다래줄이 다리 오간에 그러니까 발을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공중에 떴네? 떴어요. 어떻게? 그래도 한 요만큼 땅에서 떴으니까 그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근데 같이 온 여자는 내처럼 떨어졌는데 손가락인지 뭔지 이게 조금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가다가 그게 개얼물이 있어가지고 그 브로커들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그래도 무사히 그 라오스까지 와가지고 또 그 태국 그 강 아가강이라 하잖아요. 그 강폭이가 바다처럼 높더라고요. 맞아요. 물도 흙물이고 그 배에 한 번에 여섯 명이 다 못 탄대요. 그러니까 네 명을 태우고 네. 우리 두 명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 근데 한 30분이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핸드폰은 우리가 쥐고 있었어요. 아 이거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되지. 한 30분 지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을 건너는 게 한 5분 10분 거리를 건넜어요. 근데 우리는 직진으로 가서 태워다 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선을 찔러다 놓으니까 이 거리상 있으니까 그렇게 늦은 거예요. 오래 걸렸군. 태국을 건너가서 사람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였어요. 어쩐 태국까지 올까 다 왔다는 소리지. 우리도 이제 누구 어디 다 갔다고 이제 하필 막 여감 이상 발자국이 어디 있는가 안에서 막 찾는데 앞에 뭐 이런 게 그 도로바닥에 있는 거예요. 발자국 자리가? 아니요. 무슨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그 후레쉬를 비춰봤는데 두꺼비가 있는데 난 토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서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개구리도 있나 하고 봤는데 두꺼비더라고요. 도마뱀 아니에요? 아니요. 태국엔 두꺼비도 이렇게 크구나. 한참 헤매는데 이 사람 너도 우리를 기다리느라고 무서워가지고 또 도로 바닥에도 올라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야 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찾아보자 하고 얘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소리치고 야 너도 소리치고 하다니까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태국 땅까지 일단 넘었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브로커가 없단 말이에요.